평생 직업이 없는 시대, 대학에서 배운 게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계속 뭔가를 학습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맥락에서 그 근로소득이 잘 안 늘어나니까 N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뭐 회사 생활도 하지만 그 외로 뭔가 이제 유튜브도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 플랫폼에서 지식을 하나로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교육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상황을 빼고 개인만을 떼고 봤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스스로에게서 성찰하는 자아성찰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인지하기보다 내가 소속된 조직으로 나를 정체화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떨 때 재밌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게 뭔지 이게 자기 강점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 삶을 살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자기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. 자기 컨텐츠가 생기면 굳이 조직을 떼놓고도 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. 결국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란 내 컨텐츠가 있는 사람. 객관적 성찰에 근거한 개인 방향이 뚜렷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을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개인 방향성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몰입도가 다르겠죠. 왜냐면 이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. 내가 했던 일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나중에 나왔을 때 내 컨텐츠가 돼서 이제 이게 내 무기가 되니까 요즘은 회사도 좋다고 생각해요. 모든 개인들이 컨텐츠가 되는 세상,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 기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. 그리고 그런 어떤 세상이 되는데 또 교육의 현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보고 저것도 배워보는 과정에서 나를 탐색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. 네.